여러분, 좌천됐습니다. 제가 아이슬란드에서 부릴 수 있는 사치 중에 하나가 숙소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시절은 다 갔습니다. 외관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뭐 외유내강이라고 실속이 있는 그런 숙소지 않을까라고 마지막 기대를 해봅니다. 그거보다도 저 테라스에 넘어져 있는 저 테이블이 조금은 불안하지만 일단 배정받은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잔 들어가는 느낌이다. 커피포트,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대망의 내 방. 오, 이건 뭐야? 정수기야? 반지야. 오, 반지야 좋은데? 야, 오, 뭐야?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커튼 스타트. 뭐야 이거? 대판이구만. 감옥이야? 아, 다행이다. 이게 창문이 막혀 있어서 강아지가 지나가다가 오줌 싸도 들어오진 않겠네요. 오, 창문 열린다. 아, 다행이다. 여러분, 네, 그렇게 됐습니다. 스위트룸에서 뭐 그렇게 됐습니다. 아,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겠다. 북유럽 진짜 너무하네. 이거 노트북 둘 그 공간에 나올까? 노트북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책상이 한 뼘이야, 한 뼘. 한번 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좋은 일 있으려 그러나 보다. 그리고 공용 욕실입니다. 드라이기 있고 뭐 가글도 있어. 오, 좋은데. 샤워실, 샤워 부스, 뭐 이 정도면 만족. 이 정도면 만족입니다. 근데 이 쾌쾌한 냄새가 여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적응이 안 되네. 사람들 밖에 지나다니는 거 보이니까 느낌이 조금 이상하네요. 아저씨한테 혼나겠다. 뭐야 이거, 다이소코 같이 생겼어. SS 커튼 안 치고 살겠어. 이대로 살겠어. 조용히 해. 에휴, 가자. 일하러 가자. 아이슬란드에 봄이 왔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에 봄이 왔는지 모르겠네요. 눈이 20cm씩 오는 게 봄이면 전 세계에 봄이 아닌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 가시죠. 오늘은 차량을 좀 빌려서 일할 준비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오면 하는 거지만 일할 준비를 좀 마치기 위해서 공항 가서 이제 일하면서 쓸 차량도 체크를 좀 해보고, 그리고 요청한 차량이 제대로 나왔는지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 친구들이 또 무엇으로 나를 괴롭히려나. 과연 제가 예약한 내용이 한 방에 들어갔을지, 이 모든 게 포함이 돼서 일이 과연 일찍 끝날지가 오늘의 최대 관건입니다. 공항도 조용하고 사람도 없는 것 보니 순탄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거 느낌이 좋지 않은데? 일단 제 시야에 제가 예약한 차량이 나와있진 않습니다. 누가 이거 아이슬란드 에어에서 담요 훔쳐왔다. 저러지 맙시다 여러분. 예. 일단 신청한 걸로 주긴 줬는데 차량이 정확히 나왔는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 가서 뭔 일이래. It's a Ford Transit Silver Manual and Diesel. And it's here on this parking lot here on the corner. Yes. Yes. Have a nice day. Can I get a contract? You'll get it at the email address that you have here. Okay, thank you. 과연 내가 원하는 그걸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체크해보고 아니면 또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저 외로이 서 있는 저 큰 차 같은데 차를 한번 볼까? 포드. 깨끗.
벌써 깨끗.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명. 오, 14명 앉을 수 있고 짐도 야무지게 실을 수 있게 해놨네. 좋아 좋아. 야, 미니버스 좋아. 역시 자본주의의 폴트. 근데 여기 나가려면 주차 티켓 있어야 되는데 티켓이 없다. 이건 가서 또 물어봐야겠네. 짐을 실을 공간도 넉넉하고 이 정도면 제가 원하는 모델이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이슬란드는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막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871년에 노르웨이의 바이킹들이 여기 정착한 거니까 그 전에는 기록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덴마크의 지배를 벗어난 게 1944년인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60년 됐죠, 지금 벗어난 게. 6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미국의 포드가 여기서 장사를 한다? 미국의 힘이 진짜 대단합니다. 맞아. 그리고 아이슬란드에 자본주의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형 마트, 코스트코가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트코 가봐야겠다. 과연 이 미국의 자본주의가 어디까지 파고들었길래 포드가 들어와 있고 이 척박한 아이슬란드에 코스트코가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원권이 있으면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구매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일단 회원권은 없어요. 코스트코의 회원권이. 그래서 회원권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서 파는 것들이 과연 다른 마트보다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평일인데도 사람이 꽤 많네. 물론 코스트코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빈부딘이라고 술을 판매하는 마켓도 있고 뭐 보너스 마켓도 있겠지만 우리가 벌크 하면 창고형 마켓의 시초이자 끝은 코스트코 아니겠습니까? 에이, 고야 다잉! 보세요. 코스트코 홀세일. 아, 회원권이 얼마냐? 회원권 38,000원. 38,000원에 회원을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33,000원인가 그럴 텐데 조금 더 비싸네. 여기 빡빡하네. 코스트코 회원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고 회원당 두 명밖에 게스트로 못 데리고 간대요. 회원만 쇼핑할 수 있고 만들 거면 만들어라 여기 가서. 그래서 만들겠습니다. 여기 들어왔는데 티켓이 없으면 열받잖아요.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 한국에선 33,000원인데. So you have the Icelandic social security number? No, I don't know. So you cannot apply for an Icelandic card? Yes. So what we need is your Korean Costco card number. Write your Korean membership number. Yes. Your name and blah blah blah. But we need that. We will need like a photo or something. Yeah, at this time I cannot make a membership card. Here no. Here. 일단 시원하게 입국 컷 당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거주 증명서가 없으면 아예 만들지도 못한다 그래갖고 오히려 한국 코스트코 멤버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 코스트코 멤버십 번호만 적으면 데이 패스라 그래서 하루 들어갈 수 있게 해준대요.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간다. 나 오늘 잠 못 잔다. 일단 자연스럽게 카트부터 끌고 갈게. 혹시 빠꾸 먹었으니까. 마치 처음부터 코스트코에 굉장히 많이 와봤던 것처럼 스무드하게. 땡큐. 나이다. 한번 보자고. 아우, 칙칙한 가구 보다가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 실제로 필요한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네요. 갑자기 모든 게 사고 싶어진다랄까? 사실 아이슬란드에서 이런 뭐 테이블이 얼마고 조명이 얼마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런 건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중요한 거지 저처럼 여기 와서 탕치기 하는 사람도 있죠. 먹고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먹을 게 제일 중요하다고. 창고형 매장에서 조금 더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러려고 코스트코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유튜브 보면은 코스트코에서 고기 사다가 고기 요리 많이 해드시더라고요. 그게 참 부러웠어요. 막 여기서 차돌 양지 사다가 브리스킷 해먹는 사람도 봤고.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노리고 와봤지만 그 당시에는 벌크로 살 일이 없으니까 안 샀단 말이죠. 근데 아이슬란드에서는 하나씩 사는 것보다 벌크로 사는 게 확실히 저렴해요. 빵 한 쪼가리에 뭐 5,000원씩 했잖아. 그거랑 비교해보면 되겠지. 여기 전문점이니까. 크루아상 12개에 13,000원. 하나에 1,000원. 나쁘지 않은데?
여기 그 치즈케이크 팔려나? 이 코스트코에서 제일 유명한 치즈케이크 있잖아. 도넛스 13,000원, 16,000원, 그 19,000원, 딸기케이크 15,000원. 그렇게 싸지 않은데. 아니 싸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래 이런 거 봐봐. 어? 왜 이만큼에 8만원이야? 이게 뭔데? 이거 왜 17만원이지? 이만큼에? 스테이크 4덩어리에 7만원. 잘못 왔네. 소고기라 그럴까? 소고기라. 어? 소고기는 우리나라도 비싸. 어? 여기 돼지고기가 중요하지. 돼지고기 목살 2kg에 43,000원. 키로당 2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g에 한 2,000원 정도 하네요. 우리나라도 이 정도 하지 않나? 오히려 삼겹살이 더 싸다. 키로당 18,000원이니까 100g에 1,800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이거 봐. 통삼겹 봐봐. 키로당 17,000원이에요. 통삼겹으로 나와서. 나쁘지 않네. 뻘크로 사면 더 싸고. 이렇게. 안 잘려져 있는 뻘크로 사면 키로당 16,000원으로 좀 더 싸지네. 소고기는 비싼데 돼지고기는 괜찮잖아. 이 정도면, 그죠? 초밥 28피스에 28,900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초밥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죠? 쬐그만 초밥. 김밥 같은 거. 저런 김밥이 줄을 이루는 초밥이 저만큼이니까 이렇게 큰 초밥을 먹겠다 하면 6만원 이거 한 판에. 샐러드 2만원. 오 이거 근데 진짜 맛있겠다. 아보카도랑 연어. 여기 미역이 들어가네. 미역줄기. 저거는 맛있겠다. 이 탄산수 2리터짜리가 949크로나. 보너스 마트에서는 저거 하나에 167크로나 이러거든요. 근데 저거 949를 6으로 나누면 한 158? 그러니까 100원 싸네. 100원. 힘들게 들었는데 뭔가 있겠지. 이거는 굴라시용 스프용 양고기 키로당 27,500원. 이거는 프렌치랩 키로당 58,500원. 양고기치고 싼 건가? 아이슬란드 양이 이 천혜의 자연 속에서 바닷바람을 맞아가면서 짭짤한 풀들을 먹고 자라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다가 간을 한다고. 그래서 잡내가 많이 없대요. 아이슬란드 양고기가 유명한 이유. 몬스터 에너지 500ml 24개에 241,000원인데 몬스터 에너지 오리지널 500ml 24개에 4,399크로나. 한 5분의 1 가격인데 여기서 사다가 수출하는 거야? 아니잖아. 여기서 사다가 파는 건가?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거의 미친 수준인데? 우유랑 치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천국이다. 우유 종류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있어요. 다 우유 종류들이야. 뭐 바닐라 우유, 뭐 아몬드 우유, 모든 우유들이 다 있어. 아메리칸 판케? 판케? Can I try this? Yeah. Thank you. With squeezed fresh lemon. 쿨, thanks. 여기 애들 입맛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보기만 해도 혈당이 와 엄마야. 한 입은 먹어보고 싶다. 한 입. 이게 밑에 생크림에 위에 초코 바르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여기가 애려. 달아서. 아까 그 초코 케이크 이렇게 변해서 2,500크로나. 이거 뭐야? 비니슈야? 비니슈인데 초콜릿에 빠졌어. 밑에 다 초콜릿이야. 이거 1,300크로나. 아니 저는 저런 거 못 먹어요. 혈당 올라가서. 안 돼 안 돼. 냄새도 맡으면 안 돼. 설탕 코로 흡입될까봐 냄새도 맡으면 안 돼요. 키로당 4,000크로나. 저거 하나 사서 연어 덮밥 해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시아 라인이 돼서 만두 같은 게 있네. 김말인가 보다. 어 맞네. 김말이네. 저 김말이를 여기서는 베지테리언이 먹네. 그러면 나도 채식주의자였을지도? 떡볶이 먹을 때만큼은 채식주의자였을지도? 냉동피자 1,700크로나, 1,600크로나. 비비고 교자 덤플링 비프 불고기 1kg에 2,000크로나. 비비고 순살 양념치킨 1kg에 2,500크로나. CJ 대체 어디까지 진출하려고 이러는 거야? 아니 그 레이캐비크를 다도라도 못 찾던 거를 코스트코에서 찾네. 비비고 왕교자 1kg에 19,740원인데 1,999, 2,000크로나면 한 2만원? 만두를 아이슬란드에서 먹는데 금액이 비슷하다? 안 먹으면 손해죠.
한국 음식이 그러면 코스트코로 오면 되겠구만. 만두, 뭐 순살 양념치킨, 비빔밥 다 있어요. 좋아 좋아, 코스트코 만족.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살 게 없습니다. 다 뻘프로 판매를 하는 거라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고, 조리시설이 없는 숙소를 이용하는 거면 대부분은 다 작업하기 힘든 부류의 아이템들이라 케이크, 뭐 빵 이런 거는 먹을만 하겠다. 근데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비비고 왕교자를 저 1kg 사가지고 한 번에 다 먹는 거 아니면 어떻게 보관할 거냐는 얘기죠. 차에다 두면 시원하긴 하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한국 음식을 발견했다는 거에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아시아마트가 잘 없어요. 베트남 마켓에서 팔긴 파는데 저렴하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몇 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베트남 마켓은. 근데 여기서는 한국이랑 거의 차이 안 나니까 오히려 땡큐지. 라멘 뭐? 라면 시카 싹 먹고. 젓가락 우리가 이렇게 두지, 누가 여기다 이렇게 꽂아두냐고요, 그죠? 실제로 라면 안 먹는 애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냅다 먹어야지, 언제 저거 젓가락 꽂고 있어. 젓가락 안 써본 애들이 좀 불편하니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와, 아메리카노 300크로나, 카페라떼 400크로나. 처음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만났네요. 핫도그 300크로나. 그래, 이거지. 여기도 이렇게 팔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저렇게 안 파냐고. 와, 여기는 되네. 상식적인 금액이 돼. 이렇게 해서 참 좋은데 내가 살 건 없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만두나 뭐 이런 게 먹고 싶었으면 샀겠지.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먹고 싶지가 않아서 만두 그리고 보관도 못하고 이래야 되는데 냉장고 있는 숙소에서 연박을 한다거나 이러면 샀겠죠. 그래서 아쉽지만 사진 못했습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 여행이 길어지면 마지막에 레이캬비크에서 1박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차 타고 시내에서 멀지도 않아요. 레이캬비크 도심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10분? 와가지고 한식이 좀 그리울 때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 단 코스트코 카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미제 자본주의 코스트코 탐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사나이가 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나 봐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